성공 주니어에서 나온 숲속 약국놀이 박정환 글 그림입니다. 미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오늘은 놀이터에 가야지. 놀이터는 숲속에 있어. 실개천만 건너면 초록숲이야. 미네가 자박자박 걸어가는데 토끼가 살금살금 다가와 말했어. 나도 갈래. 토끼는 빨간 눈을 비비며 미네를 따랐어. 미네랑 토끼가 콩콩 걸어가는데 까마귀가 뽀롱 날아와 말했어. 나도 가야지. 까마귀는 깍깍대며 따랐어. 그때 스컹크가 몰래 방귀를 뻥 뀌었지. 미네와 토끼와 까마귀는 얼른 코를 막았지. 스컹크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 미안해. 그런데 나도 데려가줘. 스컹크는 꼬리를 살살 흔들며 미네를 따랐어. 하나, 둘, 하나, 둘. 미네와 친구들은 나란히 앞으로 나아갔어. 하나, 둘, 하나, 둘. 모두 함께 숲길을 씩씩하게 걸어갔지. 다 왔다. 미네가 커다란 떡갈나무 앞에서 소리쳤어. 미네는 토끼와 까마귀와 스컹크에게 말했어. 우리 숲속 약국이야. 미네가 토끼에게 말했어. 어서 오세요, 손님. 손님은 책을 너무 가까이 보았군요. 저 멀리 초록나무와 파란 하늘도 보아야지요. 자, 국화꽃 안약이에요. 한두 방울 눈에 넣어요. 미네가 토끼에게 조그만 약병을 주었어. 이번엔 까마귀가 날아왔어. 미네가 나뭇잎으로 싼 약을 주며 말했어. 손님은 너무 큰 소리로 떠들었군요. 이제부터는 자그맣게 살살 말하세요. 자, 도라지 알약이에요. 천천히 빨아먹어요. 다음엔 방귀쟁이 스컹크 차례야. 미네가 작은 약병을 주며 말했어. 손님은 밥을 너무 많이 먹었군요. 적당히 먹고 산책도 해야 해요. 자, 보리 시럽을 한 숟가락씩 먹어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어. 나는 눈도 침침, 목소리도 꺽꺽, 방귀도 뿡뿡 나와. 그러니까 그건 모두 내가 먹을 거야. 호랑이는 약들을 모두 빼앗아 단숨에 꿀꺽 삼켜버렸어. 약들이 그만 호랑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 미네가 호랑이에게 말했어. 그렇게 욕심부리면 안 돼. 자, 얼른 뱉어. 미네와 친구들은 호랑이의 등을 탁탁 두드려 주었어. 미네가 호랑이에게 큰 약병을 주며 말했어. 욕심이 많으니까 아픈데도 많지. 대추 시럽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호랑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미네가 호랑이에게 물었어. 너도 우리랑 놀래? 미네와 친구들은 숲속에서 한바탕 신나게 놀았어. 하하호호, 즐거운 웃음소리가 숲속에 가득 울려 퍼졌어.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미네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미네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미네가 달려가면서
중얼거렸어. 내일도 놀이터에 가야지.